자, 지난번에 수요의 탄력성까지 해드렸고 오늘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경기 변동 시장론 이 순서로 넘어가죠. 지난주에 하셨던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관계는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쪽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 했었고요. 탄력성의 개념 그래서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고요. 종류를 우리가 구별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우리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화를 측정한 거고요. 요거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 가격 탄력성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아파트 수요량이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만 의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 변해서도 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아파트 수요량이 있으면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에서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가격 탄력성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우리가 구별한 거고요. 여기 있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정리했냐면 0을 기준으로 정리한 거죠. 얘가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면서 재화가 무슨 재화? 정상재, 정상재. 0보다 작으면요.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걔는 열등재. 여기 내에는 이제 0보다 크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면서 걔가 대체재. 0보다 작으면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걔가 뭐 보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있죠. 일단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단기면 비탄력적, 장기면 탄력적. 그 요인까지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시는 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페이지로는 이제 87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도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수치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크기가 있는데 얘도 가격 탄력성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탄력성은요. 가격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얘가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는데 얘가 10%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11%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9%가 증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김총각, 아, 일찍 좀 다녀, 일찍 좀. 어? 이게 학교, 너 학교에서 출결 만약에 체킹하면은 넌 그냥 결석 처리되는 거야, 그냥. 어? 그거 저기 뭐야, 인터넷에서 강의 듣는 사람이 그 올렸더만. 어? 김총각은 언제나 제대로 다닐까요? 뭐 이런 거. 어? 참.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크기에 대해서 87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을 보면 크기에 따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탄력성은요.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몇 프로가 증가한 거예요. 10%. 그럼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전부 다 지금 증가함수로 표시가 되죠. 이유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관계로. 그러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 변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1로 표시해요.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예, 그리고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수치가 크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0% 변할 때 9% 변했으니까 10분의 9니까 0.9 나올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로 확인하면은 1보다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탄력적이거나 또는 무슨 반응이 나타날 때 비탄력적.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자들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자기가 양을 더 많이 늘릴수록 유리하게 방향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고 배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라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자가 많아지면 이 생산량을 늘리기가 좀 더 쉽겠죠. 근데 배추는 이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양을 늘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얘는 재배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로 우리가 비탄력적. 양을 조절하기가 쉬운 걸 뭐라 그런다? 탄력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탄력성의 크기고요. 이거 말고도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는 다섯 가지로 명시할 수 있어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얘는 부호가 뭐로 표시돼요? 0으로. 얘는 뭐로 표시돼요? 무한대로 표시가 돼요. 그죠?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지는 애 있죠. 얘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공급량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 이렇게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1000원. 이 가격이 오르든 이 가격이 내리든 양은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뭐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양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수준에서는 공급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단 1원이라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공급량의 변화가 무한대의 크기로 변할 수 있는 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 시장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 직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점에서 출발할 때. 자, 만약에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으면 10% 올랐죠.
얘가 10%가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도 딱 10%가 늘어나는 케이스예요. 이 선 안에서만.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얘 보시면은 뭐보다는 일단 크냐면은 0보다는 큰 거예요. 그죠?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10% 변할 때 1%도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이거보다는 작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하고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절편이 이렇게 수량 측에서 올라가줘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작다. 즉 얘가 10%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5%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변화냐면 가격 변화죠. 이 선이. 이거는 양의 변화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10% 변했을 때 이거보다는 더 크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한대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과 무한대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절편이 여기 있는 가격 축에서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 상승하면 얘는 160 이렇게 해서 한 60%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무한대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격의 변화고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기울기가 급하거나 또는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뭐라고 그래요? 탄력적. 이렇게 표현하니까 구별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가시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88페이지 상단 그래프 밑에 가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비탄력적이고요. 이게 길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이라는 얘기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을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고 생산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가격이 변할 때 양을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탄력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은 탄력적이고요.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뒤에 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길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죠. 예, 어느 게 공급이 더 탄력적이겠어요? 신규 주택하고 재고 주택이 있으면. 어? 재고 주택이 탄력적이잖아요. 신규 주택은 생산 공급이에요. 걔를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재고 주택은 완성이 돼 있잖아요.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급을 증가시킬 때 있죠. 생산비에 대한 증가가 큰 예, 그런 상품일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돼요.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무슨 비용이 커지니까 생산비가 커지니까 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이 생산비의 증가로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이라든가 냉동식품 있죠. 얘네들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요. 공급자들이 현재 자기가 생산해서 저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있죠. 그 크기 이상으로는 생산을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얘는 보관해야 되니까 무슨 시설이 또 필요해요. 저장 시설이 따로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시에 보게 되면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고로 보시면 부동산 공급은 대부분 이 용도적 공급이에요. 뭐를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 용도를 갖다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허가 받아야겠죠. 근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서는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그럼 당연히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제 공급이 비탄력적을 얘기하는 거죠.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6번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거기는 별표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하향하는 쇠곡선과 우상향하는 이제 공급 곡선의 경우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럼 그 상태는 이제 무슨 상태 얘기하겠어요? 균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균형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있죠. 균형 가격하고 뭐가 있을 때요? 균형량이 있을 때. 균형 가격은 더 상승해요. 그리고 양은 덜 증가해요. 그죠? 그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는, 자, 수요가 뭐 해요? 증가하죠. 그러면 이게 원래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균형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균형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증가할 때 얘가 비탄력적이면 적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형 상태에서는요. 이게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럼 수요나 공급이 100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100에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얼마로? 150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증가를 했을 때 이렇게 증가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150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겠죠. 늘어날 때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는 그러면 얘는 150이 늘었을 때 한 11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50으로 늘어났을 때 공급이 거의 145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거에 대응해서 공급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덜 오를 수밖에 없죠. 대신에 무슨 변화는 커요? 양의 변화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비탄력적일 때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하는데 얘는 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균형 가격은 덜 상승하고요.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구별은 조금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 갖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럼 얘도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량이 주어져 있을 때 똑같겠죠. 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해요. 균형 상태에서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여기서 공급도 100이었었고요. 수요도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1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공급이 100에서 50으로 줄었어요. 그럼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었으니까. 그럴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겠죠. 네, 그럼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는 얘는 100에서 한 90 정도로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적죠. 네, 근데 얘가 탄력적이라는 애는 얘가 100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게 거의 한 뭐 55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의 차이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얘가 비탄력적일 때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하는데 양의 변화는 작죠. 네,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돼요? 덜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탄력적이라는 애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하고요. 양은 어떻게 돼요? 더 감소.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보게 되면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새로 그려서요. D, B가 있다 그러면 A하고 B가 있으면 어느 게 탄력적이에요? A하고 B가 있으면 아까 저기서 기울기 했잖아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A하고 B 중에 어느 게 기울기가 완만해요? 아, B가 완만하게 B가.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기가 균형 거래량인데 지금 여기서 얘가 줄어들었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 비탄력적일 때는 여기까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탄력적이면은 여기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양이 어떻게 돼요?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이 줄어든 거에 대응해서 수요도 줄어드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 상승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얘보다 훨씬 더 크죠. 어떤 경우가? 비탄력적인 경우가.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재화가 필수재라는 얘기예요. 필수재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는 소비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없다. 많이 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얘가 무슨 상태일 때? 비탄력적일 때 더 상승하죠.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무슨 상태가? 비탄력적일 때. 근데 양의 변화는 어떨 때가 크겠어요? 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라는 거.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은 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C라고 있죠. 거기 보면 수요나 공급 어느 것이든 보다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즉 비탄력적일수록 다른 곡선이 이동할 때 가격 등락폭이 크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떨 때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거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공급 곡선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S가 있고 S1이 있으면 어느 게 기울기가 완만해요? S1이 완만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얘가 탄력적이면 얘는 공급량이 어디까지 늘어나요?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여기까지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여기까지밖에는 공급의 증가가 못 이루어지죠.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게 되면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가파르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폭이 어떻게 돼요? 더 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라면하고 배추 해봤죠. 배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공급을 갑자기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늘리죠. 네, 그럴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품일수록. 그래서 그럼 실전에 가면은 이걸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크다라고 가격 변화율이 크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균형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균형 상태를 가정하거든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상승하죠. 상승할 때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부는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러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하락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이걸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다 알려줘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10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0페이지 가시면 문제 15번이 있어요. 그죠? 네, 문제 15번에 보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놨어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 해놨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고 해놨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더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 때 큰데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서 단서를 주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상에서 보고 내가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거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으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어? 이 기울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네.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이고요.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럼 얘가 지금 뻗어나는 이 선이 여기 있는 가격 축이 있고요. 여기 있는 수량 축이 있으면 어디서 뻗어 올라간 거예요? 이 수량 축에서 뻗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얘가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인 거예요. 뭐가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하더라도.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공급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죠. 예, 증가할 때 뭐만 상승해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불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나가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수요나 공급이나 기울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울기는 가격 축에서 뻗어나갔어요? 아니면 수량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가격 축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가격이 불변해요. 양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양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공급이라고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뭐는 늘어나는데? 양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불변이라고요. 여기서 수요가 뭐 하더라도 감소하더라도 양은 줄어들어도 뭐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슨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지문으로 준다고요. 거기 15번 문제 지금 했던 문제 있죠? 100페이지. 거기 4번 지문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걔가 틀린 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인 거예요? 양이 불변인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라고요. 그런데 5번 지문을 보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놨죠. 그건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도 시험에서 계속 줘요 안 줘요? 줘요. 앞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문제 14번이 있어요. 자, 문제 14번에 보시면요. 거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하고 5번 지문이 있죠. 4번하고 5번을 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잖아요. 근데 4번하고 5번 지문을 보면은 양이 다 증가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1번 지문을 가시면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인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내용이 나오면 이런 거예요. 지문을 풀 때 빨리 푸는 요령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있으면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을. 양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양이 변한다면 일단 걔는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을 가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늘어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3번 지문은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출제자들은 오지선다에 대한 구성에서는 두 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줘요.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이 떨어지게 되면은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 나오면 양을 먼저 보고 완전 탄력적이라 나오면 가격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의 변화가 있으면 다 틀린 지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꾸준히 줘요. 근데 이거를 변화를 줄 때 예를 들어서 10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1페이지 가시면은 하단에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조건 하에서 거기 보시면 니은에 이렇게 해놨어요.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 폭이 더 크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요령이 있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어느 게 비탄력적이고 어느 게 탄력적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어느 게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얘가. 어? 아니 그걸 구별을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구별이 안 되면 언제 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공급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하면은 그죠?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라고 그러죠? 그건 맞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비탄력적이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변화 폭은 비탄력 절대 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여기까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 폭은 비탄력적일 때 더 크죠. 네?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이제 그림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하도 그때 항의들이 또 빗발쳐가지고 그림으로 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질 수 있으면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아요. 양이 변하지 않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고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그냥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오를 거고 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기 공급의 탄력성까지 끝내지를 못하고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얘만 먼저 뛰어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자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가면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있죠. 이게 상승과 하락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림상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추세선이에요.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상승과 뭐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해드렸는데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는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있어요. 원래 경제학자들은 경기 변동은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들여다봤더니 이거 말고도 이런 형태의 경기 변동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추세 변동은 우리가 장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얘는 한 50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변하는 것이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경제의 성장이라든가요. 또는 인구의 변화 있죠. 이걸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3만 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3만 불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가 가계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 주체가 다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벌어들인 거를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있죠. 이걸 N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치가. 그러면 이 안에서 가계가 벌어들인 건 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체감하게 되면 3만 불이라고는 못 느끼겠죠. 3만 불이면 거의 3천을 넘어서 연봉이 4천에 육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의 평균 소득을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다만 외부로 보여지는 수치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1980년을 기준했을 때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 하면요. 한 1,300불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1960년 기준하게 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불 수준이었어요. 100불에서 3만 불까지 올 때까지가 거의 6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소득의 변화라는 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꾸준한 경제 성장이 있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에 한 7, 80년대에 연평균 7%대에 대한 고조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된 거고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한 2%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이 더디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지금 훨씬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규모에서 커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예전하고는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은 성장률이 조금씩은 어떻게 돼요? 정체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측정하는 게 무슨 변동이다? 추세 변동이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설 경기나 추석 경기라는 것도 있죠. 부동산 시장에도 보면은 봄, 가을, 이사철 이런 거 있죠. 예, 겨울철에는 건설공사의 착공이 줄어들죠. 시멘트 양성이 좀 더뎌지기가. 그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에서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 있죠. 예, 여기서 발생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서 109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거기 볼 때 뭐라고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 다음 중에서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물어봤어요. 그죠? 계절 변동에. 근데 5번 지문에 가면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 그게 계절 변동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놨잖아요. 이런 건 이제 추세 변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일시적인 정비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다는 것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렇잖아요. 그 지문에 대한 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줘요. 그게 경기 변동은 특히 뭐 어렵게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 정도는 웬만하면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요. 일반적으로 얘는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해요. 건축 경기인데 무슨 경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주택 건축 경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기를 나누게 되면요. 이 협의의 경기로는 주거용, 넓은 의미로는 상업용, 공업용까지도 포함시키고요. 아주 넓은 의미로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론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상가 분양이 안 되고요. 공장에 대한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토지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는 이슈가 안 돼요. 주택은 이슈가 돼요. 미분양 재고가 쌓이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든가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러면 바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얘를 지표로 보는 거예요. 뭐를? 주택을.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한 상품인 거예요. 주택이. 그래서 경기도 주택 경기가. 시장도 주택 시장이. 그죠? 그래서 정책도 주택 정책이. 금융도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경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측정 지표라고 있어요. 그 우리는 경기를 파악할 때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경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 지표를 활용, 경제 지표 또는 경제 심리 지표 등을 활용을 해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누가 알아야 돼요? 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 있으면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알기 힘든 게 뭐예요? 경기가 언제 후퇴할 것이냐. 예, 이거를 알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알기 힘든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회복하거나 후퇴되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죠. 최소한 뭐만 알아도. 후퇴하는 타밍만 알아도. 그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언젠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돼요?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급격히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고나 실업이 급증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경기를 회복을 시킬 때 많은 정책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 이 정도 타이밍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얘가 꺾이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제 정책을 펼쳐서 이게 서서히 연착륙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 하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개업자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느냐를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대서 그거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측정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수요하고 공급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거래량으로 파악을 하고요. 공급은 건축량으로 파악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반 경기에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아지듯이.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에? 거기 111페이지에 보시면 111페이지 상단 박스 있죠? 예, 박스 밑에 가면 부동산 건축량 그래서 가로 열고 공급 지표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가면 거래량이라고 해놨죠. 가로 열고 무슨 지표? 수요 지표. 그러면 거래가 많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여부는 이런 거 있죠. 등기 신청 건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조사해보면 알 수 있죠. 전문기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그 다음에 건축량에서는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완공량이 있죠. 이런 걸로 추정을 해요. 제일 정확한 거는 완공량이 정확한데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시점에서는. 그래서 얘네를 대리지표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허가량하고 착공량을.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라는 건요. 이거는 보조지표로 보는 거예요. 무슨 지표? 보조지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건설 자재 가격이 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경기랑 관계없이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조지표로 쓰는 거예요. 주요 지표는 이런 애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하단에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 뭐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세요.